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란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씨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일장춘몽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만의 이런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동아일보의 전면입니까? 한동훈 씨 아침에 이 한동훈 온다고 보고받고 흔쾌히 가자.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 이게 다 소음인 겁니다. 지금 4월 10일 총선까지는 어떻든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이라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CCTV를 가지고 뭐죠? 개인 신분을 여러분들 노출시키지 않는 투표소마다 상반씩 노출을 시키지 않고 사전 투표자 수를 카운팅해야 된다는 거죠. 4월 10일 총선의 핵심 주제는 통합선거인 명부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뻥튀기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도장도 이름 찍어야 되지만 동시에 투표소 14,000개마다 캠코더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카운팅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거를 관철시켜야 되는데 그 긴 시간 다 놓치고 지금 이제 선거 몇 달 남은 시점까지 온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무책임한 사람들입니까? 악수 100번 해봐야 조작 앞에 이런 대책이 없는 겁니다. 민생 토론회 100,0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조작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은 사전 투표자 수를 카운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고 그 다음 후속 조치로는 사전 투표자 수를 카운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표소별로. 몇 사람이 표를 던졌는지를 그걸 카운팅하지 않으면 이번에 또 당한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의 선거 문제를 다루온 사람 입장에서는 사전투표일 뻥튀기 방식, 그래서 위조 사전투표자 제조 방식이 등장할 겁니다. 그 방법을 막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장 수개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만은 18,000개의 이름 투표소가 있지만 한국은 14,000개입니다. 14,000개에 캠코더 같은 걸 써가지고 사전 투표하는 사람 숫자를 재면 되는 겁니다. 그 숫자만 재면 이제 집계 조작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사전 투표소 레벨에서 진짜 사전 투표자 수를 카운팅하는 것하고 지금 이제 현안 과제는 이번 주에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는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문제. 여기 보시게 되면 신평 변호사가 어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하였다. 급기야는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 암시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금의 단계에서 그렇게 될 만한 마음그릇을 갖추지 못했다. 누구의 말대로 그는 발광체가 아니고 다른 발광체의 빛이 지나간 자리에 앉아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신평 씨는 글도 잘 쓰고 하지만 신평 변호사 역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신평 변호사도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 아름다운 문장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금의 단계에서 그렇게 될 만한 마음그릇을 갖추지 못했다. 마음그릇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고 한동훈이는 대권을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동훈은 사전투표 조작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 패배합니다. 패배가 얼마나 큰가는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체임블린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오판을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매장된 거지 않습니까? 평화협상이 가능했고 히틀러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지금 주장한 게 뭡니까? 공천 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웃기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예?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네가 이기노? 네가 어떻게 이길 거고? 네가 어떻게 이길 거고? 응? 내가 맨날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 너가 도둑질 당하지 말라고. 이 바보 천치더라. 그런데 응? 아무 조치를 안 해가지고 경고하고 또 당하고 경고하고 또 당하고 경고하고 또 당하고 이번에도 경고하고 또 당하겠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안 지겠냐고. 책임을 지지. 대중들이 책임을 분노해가 책임을 묻겠죠. 그러니까 이 유리한 필력을 자랑한 심평 변호사도 그냥 갓똑똑인 겁니다. 왜? 본질을 안 보니까. 다른 발광체의 빛이 지나가는 자리에 앉아 마치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아, 문장은 아름답지. 통계를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득표수를 다 조작하는데 가장 왼쪽에 있는 2020년 20대 총선만 여러분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도 차이값이 오차범인 플러스 0.3% 마이너스 0.4%처럼 2016년 전반적으로 조작이 없었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플러스 7.1% 자유한국당 홍준표 마이너스 5.1% 뭘 뜻합니까?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2018년 시도의회 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5.1%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4.9% 왜 똑같지 않잖아요. 다른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또 뺏겼을 테니까. 그럼 시도의회 의원선거만 이렇냐. 시도지사선거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시도의회 의원만 아니고 기초의원선거도 다 이렇게 났을 거 아닙니까. 응? 2020년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8.9%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7.9% 뭘 이야기했는가.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득표 조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지시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번 일어났는데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안 일어난다. 그 머리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내가 포기하면 안 되니까 계속하기는 하는데 정말 표를 이렇게 훔치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참 악하지만 이만큼 알려졌는데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또 당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 이름 플러스 5.8 마이너스 5.8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도둑질을 정교하게 했는지 후보가 두 명이 나왔으니까 훔친 표하고 여러분들 더해준 표가 딱 일치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얼마나 조작했습니까? 예? 11.6%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것도 약가입니다. 2023년 보궐선거 10월 10일 보궐선거는 플러스 17.2 마이너스 16.9 35%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강서구의 역대 선거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다 계산해 준 겁니다. 강서구 역대 선거. 사전투표가 전면적으로 실시됐던 첫 번째 선거인 두 번째 선거입니다. 보궐선거 다음에 지방선거 예, 조작 0%. 2016년 총선 강서구 구청장 강서 여름 국회의원 0% 조작 안 했습니다. 2017년 대선 25% 조작 2018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 40% 조작 2020년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 35% 조작 2020년도 3구 대통령선거 25% 조작 2022년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15% 조작 예? 가장 그래도 낮은 것이 윤 대통령 등장하고 눈치를 좀 본 선거지 않습니까. 이런데 공천 잘하면 된다. 공천 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떻게 밝힐 정도까지 밝혔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선거 범죄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만들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에 투입하고 두 가지 한다는 겁니다. 사용기계는 투표지 분류기 쓰고 집계 서버 조작하고 투표관리관 도장 딸인 날씬 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종수법이 하나 나온 게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가지고.
그래서 전산 조작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응?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 서버용 PC에 조작 프로그램 입력해가 조작값만 돌리게 되면은 현장에서 이름들 올라온 모든 자료가 변조돼가지고 메인 DB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선관위가 지고 있을 때 위조 투표지를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낼 수 없으면 이게 개인 도장을 날인하면 위조 투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끝까지 저항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름 다 이렇게 공개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 5권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표를 어떻게 도둑질하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넘었으니까 이 책이 나왔으면 당장 허위사실 공표로 이렇게 고발했겠죠. 고발 못하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들 4.15 총선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조작하게 되면 7.5% 이런들 사전투표를 뻥튀기 하면 329만 표를 확보해가지고 쑤셔 넣으면 더불당이 194석 지역구 총의석이 214석 정도 차지할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3% 조작하더라도 예, 195석까지 차지할 수 있는 법률과 탄핵 개헌 다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 조작, 법야 세력 규합으로 개헌 탄핵 가능, 5% 조작, 더불당 단독으로 개헌 탄핵 가능. 예? 이래서 그림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공천 잘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윤 대통령께서도 시중 분위기가 괜찮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세상 일이라는 것은 다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침략당하는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를 하고 침묵하는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세상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대통령과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꼭 뭐 이렇게 이름 동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필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정의롭지 못하고 그러면은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대통령이든 이런 비대위원장이 다 깔아뭉개고 선거를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그런 도약. 이거는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병호 TV를 못 보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일정 이상은 딱 여러분들 뭐죠? 그걸 걸어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하고 회원수가 느는 것도 딱 여러분들 거기 걸어가지고 그 다음 못 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윤 정권 등장하고 나서 훨씬 더 방송 환경이 악화가 된 겁니다. 본인들이 불편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나 쓴 이야기를 안 들게 되면은 본인들이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이게 사필 기정이지 않습니까? 나는 간이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어마어마한 불법을 듣고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겁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이름 끌어갈 겁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설득 못하죠.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거짓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뭐라고 이름 설득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좋은 결과를.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표 달라고 어떻게 하냐. 나는 남이 양심이 꺼려서 못할 것 같아요. 표 주면 다 도둑질 당하는데 어떻게 이런 표 달라고 합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